손정빈 기자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25일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공직을 본인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사례라고 했다. 윤 전 총장 캠프 이상일 공보실장은 이날 논평에서 경기도 산하기관의 측근을 낙하산으로 내리꽂고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쓰는 등 지사 찬스를 실컷 써먹었다며 이렇게 말했다.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직자를 잘못 뽑으면 그 폐해가 얼마나 큰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 모델이라고 덧붙였다. 이 공보실장은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이 후보를 맹비난했다. 이날 언론엔 이 후보가 2015년 초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모지침서 내용을 직접 보고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. 또 그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윗선의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이다.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이 시장에게 사업 설계의 기본에 해당하는 공모 지침서를 보고했다는 건 이 시장이 처음부터 거의 모든 걸 챙겼다는 뜻이 된다며 사건이 게이트로 비화하기 전에 후보가 사업을 내가 설계했다고 한 것이 사실임이 정 변호사 진술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말했다. 또 황 전 사장 사직에 대해선 대장동 개발을 뜻대로 추진하기 위해 유동규 씨와 대립하던 황무성이랑 걸림돌을 치우려는 이 시장 측의 음모라고 했다. 이 실장은 이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임을 고백하고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. 배임죄를 인정하고 특검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고 해야 한다며 이 후보는 경기지사뿐 아니라 여당 대통령 후보직에서도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.